자, 일단 스튜디오 도착했는데요. 서진의 건어물, 박서진 가수가 저기 운영하는 경남 사천의 건어물 가게, 서진의 건어물 도착했습니다. 네. 저번에 왔을 때는 이제 월요일 돼가지고, 매주 월요일 휴일인데, 월요일 와가지고 가게 내에는 구경 못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왔고요. 서진이의 건어물 1주년 축하드립니다 해가지고 그런 카드가 있네요. 자, 이제 서진이의 건어물 맞은편에는 노을빛 공원이 있고요. 커피잔 같죠? 커피 컨셉으로 해가지고, 예,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을빛 공원. 아, 여기 가게 고장마트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날씨 어두워서 그런지 하고 계신지는 않네요. 주말만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장구의 신 박서진 길. 자, 조금 전에 왔던 길이 박서진 길인데, 예, 삼천포 항공영 주차장에서 노을빛 공원까지, 노을빛 공원까지 5.8km. 자, 종점에 지금 서진이 건물 왔습니다. 여기 밑에도 서진이 건물 1주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플랜카드가 있네요.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미스터 로또 살림남 지금 출연하고 있죠. 자, 사천시 해안관광로 176번 길. 네, 대형 벽화가 있는데요. 어? 박서진 가수 동생이 효정씨가 지금 박스를 한 개 들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수국인가요? 수국인가 있고, 사랑해요 박서진 그려 있습니다. 자, 서진이네 그놈을 공간 있고요. 저도 갔다가 이제 다시 가게 온 모양인데요. 사랑의 열쇠. 노란 우체통. 자, 트럭이 좀 전에 앞에 서 있던데. 박스들이 많이 내려져 있네요. 저거는 이제 방습제단데, 습도가 좀 높으니까 방습제를 좀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메뉴는 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 숏다리 오징어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포장이 좀 바뀌었나? 아, 숏다리, 이게 오다리, 우리 뭐라 부르냐고. 숏다리, 오다리? 오다리. 오징어 다리가 오다리인가? 오다리, 그래, 다리만 있는 거야. 여기가. 아, 여기 지금 보니까 포장지가 바뀌었네, 포장지가. 아, 그래? 여기 맨날 먹는 동전지포. 동전지포 맨날 먹는데 지금 포장지가 바뀌었네. 포장지 앞에 지금 보니까. 박스진 가수인가요? 네. 포장지가 바뀌었네. 얼굴 영상 한 건 뭐라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요새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마크. 여기 다 바뀌었네요. 바뀌었네요 지금. 포장지가. 포장지가 좀 그 포장지 그 일치와 비슷하게 그 CI 작업을 해가지고 브랜드 이미지 저 통합 작업을 해가지고. 박수진 가수님 얼굴이 보여. CI 통합을 했네요. 자. 자, 오징어, 뭐 가오리, 뭐 그런 분이 많네요. 그런 물 2층 리모델링이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요. 아, 아주 많이 됐는데요. 여기 커피 값한 자판기 있었는데, 여기 자판기 안 보이고요. 상품 진열 때는 그대로인데, 좀 많이 넓어진 느낌이 나네요. 서진인의 사진관 해가지고, 오늘 주인공은 바로 너야 해가지고, 아, 사진들 출력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사진 출력이 가능한 것 같고요. 아, 이쪽은 이제, 저 박서진 저 인물 모형이 있었는데, 한쪽으로 치워져 있는데, 상당히 많이 넓어졌고요. 아, 여기 저 커피 머신이 저기 억단이 한다는 커피 머신이 있고요. 자, 여기도 깔끔하게 심플하게 지금 휴게실 의자들도 심플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사진들도 심플하게 돼 있고, 네. 바깥쪽 대형 벽화 모습이고요. 그 넘어서 삼천포 대교와 예, 삼천포 케이블카 운행하는 모습 보이고요. 삼천포 앞바다 보이고요. 예, 삼천포 앞바다 보이는데, 잘 보입니다. 조망이 아주 좋은데요. 이쪽으로 노을이 유명합니다. 삼천포. 저, 실안 해안 노을 명소인데요. 아, 여기서 노을을 보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새롭게 자, 서진이 레그룸을 2층 휴게실 새롭게 오픈했으니까, 예, 한번 와서, 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고, 새롭게 로봇 카페, 새로 로봇 카페 한 데 같은데요. 로봇이 자꾸 움직이면서 바람이 지루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픽업 번호가 있네. 749. 749. 아이스. 아이스 피트. 문자로 전화해. 네 자리 숫자입니다. 네 자리 숫자가 있는 이렇게 문의해 봅니다. 지금 안 가려면 안 돼요. 다음 얘기 일단 문서 받은 자유를 알아서 예, 저 1, 2, 3, 4번 좀 따라 하시면 아 자, 픽업 번호가 나오네요. 픽업 번호 따로 나옵니다. 안 하면 고개를 끄덕이네. 생산을 하는 것 같네요. 자, 제조 대기 841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제조 중 되어 있네요. 자, 메뉴가 많은데 아직 메뉴 중에 없는 것도 있네요. 네 자리 숫자 보고 그걸 입력하면 나와. 픽업 번호 누르니까 나오네요. 2층 휴게실인데요. 서진이 레그 사진관이 새로 생겼네요. 사진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티커 사진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고, 이렇게 소품 머리 좀 손질하고, 프린터 되는 것 같네요. 기계에다가 화면은 카메라가 있고, 기계에 화면은 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옵션을 넣든지 카드를 넣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네.